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후에 이것을 조심하지 않아서 다시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있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후에 그걸로 다 끝난 줄 알고 임대주택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비과세 받은 양도세를 다시 토해내는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는 대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주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대주택에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 의무 기간에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5년, 8년, 10년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 말미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한 다음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거나 아니면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은 다음에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영상의 주제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폭탄의 문제는 두 번째 사례에서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주의하셔야겠죠.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첫 번째로 임대사업자 자진말소의 함정 부분입니다.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했을 때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고 받았던 세제 혜택을 토해내지 않고 유지하려면 자진말소하려는 임대사업자가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를 임대 의무기간 전에 자진말소하게 되면 당연히 과태료가 발생되고 세제 혜택도 환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진말소했을 때 양도세 관련 세제 혜택 부분은 양도세 관련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있지만 해당 임대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가 중과 폐지되는 부분 이것도 양도세 관련 세제 혜택인데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토해내지 않고 유지받으려면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절반 이상을 임대한 후 자진말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다음에 남아있는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2분의 1 절반 되기 전에 자진말소를 한다면 이때는 비과세 받은 양도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양도 차익이 클수록 양도세가 많이 나올 거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상담 사례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양도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다시
토해내야 되는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남아있는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하거나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여서 자진말소를 하실 거라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임대하신 이후에 자진말소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어디에서 자진말소 함정에 빠지느냐, 임대주택에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임대사업자는 전 계약에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바뀌었을 때는 임대료 증액 제한 없이 시세만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았던 사실을 순간 잊어먹고 임대주택에만 집중하다가 아 이거 전세 월세를 시세만큼 받으려면 어차피 과태료 없으니까 자진말소하면 되겠네 하고 절반 이상을 임대하기 전에 자진말소하면 이미 받았던 거주주택 양도세 그 비과세 부분이 다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와 관련된 법령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7일 날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조항입니다. 22항 라목을 보시면 장기 임대주택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고요. 1번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게 바로 자진 말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진 말소가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 의무 기간에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절반 이상을 임대해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 라는 거죠. 제가 이 법령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처럼 절반 이상을 임대해야 된다라는 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절반 이상 임대해야 된다는 그 임대 의무 기간의 기준 법이 무엇이냐 이게 또 한때 논란이 있었죠. 우리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임대주택에서 요구하는 임대 의무 기간은 5년, 8년이 있고요. 그리고 미특법에서 요구하는 기간은 단기 임대는 4년, 준공공임대나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8년이죠. 그래서 어떤 법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냐가 한때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법령에 보시는 것처럼 민특법 기준으로 절반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4년 단기 임대나 단기 민간 임대는 4년 중 절반인 2년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하면 되고요. 만약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라면 이때 폐지 대상은 아파트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했다면 이때는 8년의 절반인 4년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법 기준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주의할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을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양도 양수로 팔았을 때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자체, 그러니까 시, 군, 구청이겠죠. 여기 가셔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 등록까지 했을 때 비로소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자체와 세무서가 구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세무서가 각각 요구하는 의무사항과 세제혜택이 다릅니다. 그래서 임대의무기관, 여기서 말하는 임대의무기관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의무기관을 말합니다. 그 임대의무기관 종료 전에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양수로 팔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임대기간,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그 임대기간이 승계가 되니까. 다만 문제는 세제 혜택 부분에서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다 토해내야 되죠. 다 환수가 됩니다. 왜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임대 의무 기간과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 의무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나서 잘 지켜야지, 임대 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잘 임대해야지 하다가 옆에서 누가 그래요.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포괄양도양수로 팔면 과태료 안 나오고 문제 없어 라는 말을 듣고 또 혹하죠. 과태료가 없다는 말에 과태료가 없다는 건 그냥 팔아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 보다 라고 괜찮은 줄 알고 팔면 이때도 역시 비과세 받았던 거주주택의 양도세가 다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 역시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요건입니다. 표로 보실 텐데요. 이 표는 제가 예전에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표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다면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은 5년 이상 임대입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때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만약 2020년 7월 11일 이후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했다면 이때는 임대 의무 기간이 8년 이상 임대고요.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했다면 임대 의무 기간은 10년 이상 임대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건 8년 이상 임대든 10년 이상 임대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표 상단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고요. 주목해야 할 세 번째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고서 그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한 임대주택, 이러한 임대주택은 8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임대한다 하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이 부분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할 때
그 해당 임대주택이 폐지 대상 등록 임대주택인지 유지가 되는 등록 임대주택인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동 말소가 되거나 자진 말소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받았던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폐지 대상 등록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면 폐지 대상 등록 임대주택과 유지가 되는 등록 임대주택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표 제목에는 민특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매입 임대든 건설 임대든 모두 폐지가 됩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매입 임대의 경우에 아파트는 폐지가 되지만 나머지 주택은 유지가 되고요. 건설 임대는 모두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매입 임대든 건설 임대든 모두 유지가 됩니다. 종전법, 그러니까 임대주택법이죠. 종전법에 따른 임대주택도 모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지가 되는 등록 임대주택이 아니라 앞으로 유지되는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를 하게 되면 이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세제 혜택이 환수가 됩니다. 즉 받았던 세제 혜택을 다시 토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진 말소를 선택하실 때는 해당 임대주택이 폐지 대상 등록 임대주택인지 앞으로 유지가 되는 등록 임대주택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이후에 다시 양도세를 토해내는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임대사업자 관련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임대사업자, 오늘 영상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